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면 섬뜩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경북 안동의 한 전원 주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농장팀이에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밤마다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뭐 소름 끼친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데, 문제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 건물의 2층. 아직까진 조용하기만 한데 그때 들리죠? 정적을 깨는 의문의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니까요.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집 전체에 다 나요. 거실에서도 나고 방에서도 나고 심지어 벽수로서도 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기 위해 소리의 근원지를 추적하던 그때 어둠 속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어, 불좀요. 빠른 날갯짓으로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검은 생명체. 어찌나 빠른지 그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한참을 잡힐 듯 말 듯 애태우던 녀석. 그런데 그때 드디어 제보자의 손에 붙잡혔다. 대단하네요 진짜. 조용한 밤중에 한바탕 요란하게 소란을 피운 문제의 주인공. 과연 그 정체는? 어머나, 시커멓게 녀석은 설마 박쥐? 왜 이렇게 작아요? 날개에 진화했다는 날개막 손하며 쫑긋한 귀에 깨알같은 눈까지. 어둠 속의 카리스마 박쥐가 맞다. 아, 물었어. 그런데 박쥐가 사람 사는 집에는 웬일일까? 어디서 날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이게 자꾸 어디서 날아 들어오는지. 밤만 되면 나타나. 용감하시네. 매일 밤 난데없이 집안에 나타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이 녀석. 혹시 길을 잘못 뜬 건 아닌지 일단 이 황당한 밤손님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오줌아 이제. 그 순간 세상에 박쥐가 또 나타났다. 이번엔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여기가 무슨 동굴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집에 박쥐들의 출현이 웬 말인지. 그런데 등 뒤에서 움직이는 저건 또 뭐? 세상에 세 번째 박쥐 등장이다. 내보낸 것까지 네 번째 박쥐네요. 한 놈? 두 시기? 석삼? 아니 대체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건지. 그런데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침착하게 날아다니는 박쥐를 잡기 시작하는 남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두 번 잡아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요. 계속 내보내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고요. 많게는 저번에 17마리까지 들어왔었어요. 네? 17마리요? 쉽사리 믿지 못하는 제작진에게 직접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아내. 그 안에 담겨있는 건 놀랍게도 집안을 점령한 박쥐들의 모습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아 보이는 숫자. 이러니 뭐 박쥐 한두 마리쯤 놀랍지도 않다는데. 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건 부지불식간에 발견되는 박쥐의 사체다. 사체 나방 떠다니는데 얘는 어디 들어오지 진짜? 2층의 모든 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올 만한 작은 틈새조차 없는데도 대체 어떻게 녀석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 게다가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은 집 밖에서도 박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저 집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요? 저기. 2층 외부 곳곳에서 발견되는 박쥐들. 다들 숨을 착착 누워있어요 다들. 우리 저기 처음 때 지붕과 귀와 틈새 거뭇거뭇한 저것들이 설마 다 박쥐? 틈새마다 서너 마리씩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 저 속이 그럼 대체 이곳에 몇 마리나 있는 건지. 박쥐 소굴이 따로 없다. 아, 무섭단 말이야. 원래 1층에는 부모님 쓰고 지금 있는 여기 2층은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으로 사는 곳이었는데 맨날 이렇게 박쥐가 날아다니고 뭐 박쥐 소리 들리고 하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저 1층으로 다 도망갔거든요 우리가. 달콤한 신혼은커녕 공포의 잠자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생후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쫓기듯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이고 이쁘다. 큰일이네. 아들 그 결혼하자마자 그 집을 고쳐가지고 그 잘 살라고 해놨더니 말이야. 뭐 박쥐한테 쫓겨가 사람이 좀 밑에서 같이 살게 되었지. 큰일이다. 박쥐들에게 어이없이 신혼집을 내준 지도 언 5개월째. 오늘도 공포의 밤은 계속되고 있었다. 박쥐한테 뭔가 매력적인 집에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 찾은 집. 지난밤에 봤던 박쥐 소굴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 그저 평온한 모습인데 마치 기분 나쁜 악몽이라도 본 듯한 기분. 그런데 박쥐똥이에요. 박쥐똥. 아.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청객의 흔적들. 야, 저거 진짜 스트레스. 밤새 또 집안을 얼마나 휘젓고 다녔던 건지. 천장을 전부 시멘트로 쫙 쏘는 거예요. 참 많이 더 쌌다. 맨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갑자기 보여줄 게 있다며 제작진을 밖으로 이끄는 남편. 야, 이건 진짜 신기한데. 집안에 있는 동안은 아우 정말 있는 것 아니야 이거. 왜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바깥은 더 심란한 상황. 여기 다음에 달려 있었군요. 여기 온 벽에 다 똥이고. 그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박쥐들이 다녀간 건지 벽은 물론 온 바닥이 거뭇거뭇. 시커먼 박쥐 배설물들로 초토화된 상태. 여기. 여기 마치 비료라도 뿌려놓은 듯 한 곳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닭쥐 배설물들. 치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만큼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다 소리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닭쥐 화장실이 2층에만 무려 3군데나 더 있다는 것. 이쪽 계속 드르륵 소리가 나고 하니까 아마 여기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천장 위에. 이 집에 살고 있다면 어딘가에 출입로가 있을 터. 가장 의심스러운 곳은 여기 아마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일로 아마 박쥐가 처마에 나 있는 저 작은 구멍. 그 아래에는 엄청난 배설물들이 쌓여 있으니 더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박쥐들의 흔적이 가장 많이 쌓여있던 세 장소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단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야행성인 박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 그때 구멍 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움직여요.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건 박쥐. 예상대로 저 구멍 안쪽이 녀석들의 은신처인 듯한데 어디 갔다 온 게 아니라 날개를 펼치며 하나둘 먹이 사냥을 떠나는 녀석들.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박쥐들이 집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이 댁에 살고 있단 얘기? 있다. 저 박쥐 있다 보시죠. 저 안에 빨리 보이죠. 인기척을 느꼈는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녀석들. 하지만 구멍 안쪽에선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녀석들이 나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다른 쪽 상황도 마찬가지. 꽤나 많은 녀석들이 안에서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몰랐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오는구나 했는데 따플도다. 그렇게 박쥐들이 썰물같이 빠져나간 뒤 2시간이 지나자 먹이 사냥을 떠났던 녀석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서서히 날이 밝아오자 서둘러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녀석들. 그렇게 박쥐들의 야간 비행은 새벽 5시 반이 돼서야 비로소 끝났다.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둥지를 튼 녀석들. 지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처마 아래 비좁은 틈 사이로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하는데 어라? 녀석들이 안 보인다. 이번에 주출입구 쪽을 살펴보는데 미로 같은 공간 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녀석들을 찾아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엄청난 양의 박쥐 배설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꽤 오랫동안 이곳에 산 듯한데 입진 지가 17년째니까 처음에 여보 이렇게 한두 번 나다가 나 우리 집에 그냥 붙었다 가는 줄 알았지. 이렇게 우리 집은 자기 집으로 알고 서식한 줄도 몰랐어. 무려 17년 동안이나 지붕 속 박쥐떼와 동거해온 가족들. 거의 끝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